거짓말 탐지기를 속인 여관첩 이시은 씨 기억하십니까? 이 씨는 북한 보위사령부로부터 기억을 제거하는 패치를 받아와서 국정원에 거짓말 탐지기를 통과했다고 자백했었는데요. 2심까지 자백을 유지하다가 3심에 가서 국정원의 강요로 허위 자백을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후 뉴스타파와 변호인단이 이 씨에 대한 기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 50여 가지를 찾아내 제출했지만 대법원은 제대로 검토하지도 않고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유는 이 씨가 2심까지 제출할 수 있었던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 본인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인권의 최후 보루여야 할 대법원이 한국의 사법체계에 무지한 탈북자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실체적 진실을 외면했다는 비판이 높습니다. 정유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법원 선고 직후 이시은 씨와 같이 탈북한 동거남 김모 씨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법정을 나옵니다. 재판 결과 잘 모르시겠죠? 네, 저희 잘 이해가 안 되도록 좀 무슨 말씀인지. 간첩으로 인정한다는 거죠, 대법원에서. 대법원 일부는 탈북자로 위장해 국내에 잠입한 뒤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39살 이시은 씨에 대해 징역 3년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1, 2심과 마찬가지로 간첩이라고 본 것입니다. 뒤늦게 판결 의미를 한 김 씨는 믿을 수 없다며 한동안 법정 앞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이 씨와 북에서 같이 생활하다가 남한으로 억지로 데려온 것이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막 때리면서 데려온 거예요. 내가 중국에 와서까지도 중국에서 바로 집에 가겠다고 다시 집으로 가겠으니까 좀 보내달라고 하는 거. 야 이게 한국을 가는 게 장난 아니니까 제발 날 좀 속 태우지 마. 그냥 가자. 그래가지고 내가 데려왔거든요. 이 씨가 간첩이란 근거는 6개월간 국정원 합신센터 독방에서 진술했다는 자백이 유일합니다. 탈북자 출신 반북 활동과 동향을 파악하라는 보위사령부 지령을 받고 위장 탈북한 것을 실토했다는 것입니다. 이 씨 변호인단은 2심 판결 뒤부터 허위 자백으로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별다른 근거를 밝히지 않았지만 이 씨가 국정원에서 변호인 조력과 진술 거부권 고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국선 변호인이 맡았던 2심까지 자백을 유지하며 선처를 호소했다는 것입니다. 자백 내용이 너무나 황당하고 또 자백을 하는 과정에서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의 그 위법한 수사 방식 이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문제를 삼았습니다. 대법원에서 6개월가량의 심리를 했기 때문에 파기를 기대했는데 올해 초 뉴스타파에 보낸 편지에서 이 씨는 국정원의 반복되는 강요로 거짓 자백했다고 전했습니다. 수사 당시 이 씨의 진술 내용만 살펴봐도 상식을 넘어서는 황당한 진술이 많습니다. 이 약을 쓰면 안기부에서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이요. 검은색은 목 뒤에 붙이고 흰색은 배꼽에 붙이면 돼요. 이것은 어떤 기계도 다 통과하게 만듭니다. 보위부장이 준 거짓말 탐지기 회피용 약물을 몸에 붙이고 국정원 심리검사를 통과했다는 만화 같은 진술이 대표적입니다. 어떤 기억, 이런 걸 지울 수 있는 그런 약물이 있습니까? 세계에 존재합니까? 그런 거는 없는 상황으로 알고 있죠. 이에 대해 대법원은 거짓말 탐지기에 대한 논란은 인정하면서도 정황 증거에 불과하다고 의미를 축소했습니다. 거짓말 탐지기 회피 약물에 대한 진술이 의심된다는 사정만으로 북한 공작원이란 자백이 신빙성을 잃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간첩 혐의 핵심인 보위부장의 탈북 지령을 받은 자리에서 거짓말 탐지기 회피 약물을 받았다는 것이 이 씨의 자백 내용입니다. 회피 약물이 거짓이라면 보위부장과 지령의 실체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말 탐지기 회피 약물이란 이걸 뭔가를 주는 과정에서 지령도 함께 내립니다. 탈북 전날. 그러면은 하나가 좀 약간 이상하면은 그 같은 날에 있었던 같은 시점에 있었던 다른 자백도 이상한 거 아닙니까? 더구나 이 씨가 자백했다는 보위부장의 지령엔 같이 탈북한 김 씨를 남한의 고정간첩에 연계시키는 것도 있었습니다. 같이 온 사람이 간첩이 아니고 걔만 간첩이 될 수 어떻게 있냐고요. 아 이게 이상하잖아요. 이게 딱 북한법이 북한법 똑같아 이거. 생사람을 뒤에 있다고 막 뒤집어 씌워가지고 막 지옥으로 보내고.
북한 보위부장이 이 씨를 난파하면서 직접 말했다는 남한의 탈북자 정착금 인상 정보도 뉴스타파 취재 결과 이 씨가 입국 전에 다른 탈북자들에게 전해들은 말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부반장 어머니가 말한 걸로 기억은 하고 있습니다. 정확합니다. 제가 그걸 언니한테 전화까지 했거든요. 황당하고 모순투성이의 공소 사실에도 대법원은 이심까지 일관된 자백을 했다며 실형을 내렸습니다. 국정원과 검찰이 자백만을 근거로 간첩 혐의 기소를 남발하는 배경입니다. 국정원의 회유나 강압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다반사이고 그래서 자백이 한번 이제 이루어지게 되면 사실 그 다음부터는요 왜 앞에서 자백해놓고 이제 와서 거부하냐 이제 이런 식으로 국정원이 이제 대하게 되거든요. 또 검찰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왜 국정원이 수사할 때 다 자백해놓고 검찰에 와서 부인하냐 이제 그런 심리를 악용하는 거죠 수사기관들이. 여기에 검찰은 정작 이 씨에게 유리한 증거는 법정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이 씨가 지령을 받았다는 보위부에 실제 근무했던 탈북자 김모 씨의 진술서로 검찰이 실수로 빠뜨렸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수많은 조서 중에 딱 그것만 뺐어요. 박대학 이전에 근무했던 사람이 2012년까지 근무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모 씨의 자백 자체에 모순이 있는 거죠. 왜냐? 2012년까지 근무했던 전임자가 있는데 어떻게 후임자를 2011년 초혈흥병에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무엇보다 대법원은 50가지가 넘는 새로운 무죄 증거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구치소에 있는 이 씨가 1, 2심에서 새로운 증거들을 제출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제출 기간이 지났고 명백한 무죄 증거도 아니라는 겁니다. 법원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야 되고 또 무고한 사람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그럼 보호해줘야 될 가장 근본적인 그런 의무가 있잖아요. 그런 의무에 비춰봤을 때는 하급심 법원에서 왜 증거를 피고인이 제출하지 않았냐와 상관없이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다면 적극적으로 그 증거를 반영해서 유죄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게 법원의 올바른 태도라고 봐야죠. 이 씨의 변호인단은 재심 청구는 물론 헌재의 헌법소원도 제기할 방침입니다. 실형 확정을 들은 이 씨는 눈물로 허위 자백을 후회했다고 변호인은 전했습니다. 너무 어리석었다는 거예요. 내가 왜 그들의 게임에 넘어갔는지 내가 그렇게 영 어리석은 여자는 아닌데 그런 허위 자백을 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한탄을 많이 했습니다.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대법원이 실체적 진실 규명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최근 간첩 조작으로 드러난 다른 사건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정윤실입니다.